안녕하십니까 이성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동아, 오늘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8쪽을 소개해드릴 건데, 원래 제가 뭘 소개해드리는 영상 항상 정보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짜라락 알려드리고, 말하길 좋아하는 제가 그 뒤에 제품 하나하나에 얽혀있는 하고 싶었던 얘기를 떠드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빠르게 8종 제품 정보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니 GV1, 두 번째 오즈모 포켓2, 세 번째 아이폰 12 프로맥스, 필름 카메라입니다. 캐논 뉴 오토보이 즉석 카메라입니다.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 캠코더입니다. 소니 HDR CX240 가끔 셀카 찍을 때 쓰는 카메라입니다. 카시오 TR-M11 마지막 카메라는 요건데, 요거는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아닌데 그냥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나왔으니까 수다 떨 때 자세하게 소개를 할게요. 수다 시작! 아! 오늘 혹시 내가 한 화장 예쁘다라고 생각해주면은 화장품 정보는 공개 안하고 영상으로 따로 찍을래요. 난 조회수에 미쳤으니까. 평소랑 다른 색조로 줘놨다고. 난 예쁘다 생각했는데 우리 신랑은 조금 이상했나봐. 얼굴이 붉었노? 와 이래. 옷 정보는 드무아. 이건 티는 숙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첫 번째 GV1. 이승인 영상 보면서 언니 영상이 너무 뿌예요 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댓글 한 번이라도 봤다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카메라가 그렇게 뿌옇게 찍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똑딱이 카메라예요. 정말 카메라를 크게 숭덩숭덩 나눠보자 라고 하면은 렌즈 바깥 낄 수 있는 DSLR, 렌즈를 바깥 낄 수 있는데 안에 부품이 축약되어 있는 미러리스, 렌즈 못 바깥 끼는 똑딱이, 전 이렇게 세 개로 본단 말이에요. 전 똑딱이가 제일 편합니다. 예전엔 DSLR 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똑딱이들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참 간편하게 잘 쓰고, 바디를 흰색으로 이렇게 잘 뽑았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찍고 있는 화면도 이걸로 찍고 있는 건데, 잉?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지? 11월에 찾아온 남는 특집. 이렇게 두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구분 지으려고 하나는 사랑표 스티커 더덕더덕 붙여놓고 하나는 나비 스티커 붙여놨어. 삼각대는 그냥 하얗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적당히 쿠팡에서 샀던 것 같아요. 지젤이라고 적혀있네요. 몰라요. 집에서 찍을 때에는 이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돌아다닐 때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울람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얘도 흰색이어가지고 그냥 샀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제일 불편해. 이렇게 돌려서 뺐다 끼웠다 해야 돼. GV1 다 좋은데, 화면도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여기에다가 삼각대 마운트를 해버리면은, 마운트라고 하는 게 맞나? SD카드랑 배터리 교체하는 요 구멍 가려져 버려가지고 배터리 교체할 때마다 얘를 또 빼야 돼요. 진짜 번거롭습니다. 각도를 조정하는 데가 이렇게 볼 헤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도 되고 막 이게 잘 돼요. 다리 이렇게 착착착 펼치면 되는데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조금 올라가! 아,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딱 거치를 했었을 때에도 껐덕껐덕거리지 않게 좀 견고하고 가볍고 어느 정도 높이 조절도 되다 보니까 울란지 잘 썼네요. 아까 내가 색감을 하다가 넘어갔다. 내가 그 색감을 좋아해. 근데 후보정으로 조금 진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뽀얗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래도 종종 있더라고요. 안 좋은데? 그게 설정을 내 기억으로는 후보정을 하기 쉽게끔 색상의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장 방식이라 해야 되나? 렌즈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로그라고 있어요. 내가 로그2인가 그걸로 찍어. 그거는 내가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많이 쓰는 뭐 예쁜 필터가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고, 로그2로 왜 찍냐면은 그게 후보정을 했었을 때 색상들이 되게 잘 살아요. 예컨대 너무 어둡게 찍혔을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색상들은 어둠에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후보정으로 편집 프로그램 상에서 살려보려고 해도 그 값이 파일 안에 저장돼 있지 않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로그로 찍으면은 살짝 그 뽀얘진 듯 안개 속에 있는 듯 진짜 흐리멍텅하게 찍히거든요. 그렇게 찍었을 때에는 화면 안에 색상과 명도 값이 살아있는 거야. 후보정으로 이제 명도도 이제 조절하고 레벨도 조정하고 색감도 조정하고 그러는 건데 뽀얗게 찍힌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후보정으로도 그렇게 좀 세게 안 하는 편이어 그런지 흐려요 뿌예요 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조정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GV1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요거는 아직까지 오래 쓰고 있는데 기기 변동 의향도 없습니다. 쭉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오토포커스도 잘 맞추고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준다라는 기능인 건데, 이렇게 했다가 빼면 바로 나한테 얼굴씩 돌아오고, 이런 게 빠르서 화장할 때도 좋고 DIY를 할 때도 좋고,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여가지고 과감하게 두 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거치해놓고 쓸 때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싹 따로 긁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를 또 빼고 쓰기가 귀찮았어. 그리고 하나를 더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됐었어.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두 대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뻐. 너무 예뻐. 여기 보면은 SD카드도 헷갈릴까봐. 뭐야! 아 반대로 넣었어! 사랑표 카메라에다가 사랑표 SD카드 넣고 나비 SD카드에다가 나비 넣었는데 반대로 넣어놨네? 이야.
그 다음 카메라는 오즈모 포켓 2입니다. 2라고 정식 제품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샀어. 짐벌캠이고요. DJI라는 브랜드가 원래 짐벌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승민이 알려줬어요. 얘를 이렇게 펴보면 옆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이 네모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해야 되겠어요. 저거 충전하는 사이에 다른 거 그냥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 뭐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GV1 다음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진짜 많이 찍어. 지금 안 찍고 있기는 한데 갑자기 양심 고백. 그 다이어트 영상 있잖아요. 다이어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것들, 운동하는 것들을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그냥 틈틈이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아, 저는 지독한 사과벌레인데 이번에 아이폰 14가 진짜 카메라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내가 우와 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 체감했었던 게 전면 카메라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면 카메라를 제일 많이 쓴단 말이지. 왜냐? 이렇게 딱 만약에 밥 먹는 걸 찍는, 나 모습을 찍는다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가늠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조정하는 데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찍는 게 중요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면 카메라로 찍는데 전면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좀 기능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가만 하고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이번에 전면 카메라 진짜 좋아졌더라고. 저는 12% 백스를 쓰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KCT5이고 그립톡은 하킷에서 보내주신 구름 그립톡. 원래 그립톡 잘 안 쓰는데 요거는 귀여워가지고 한번 붙여봤어요. 투명하고 몽글몽글하게 생겼어. 뭐 제일 많이 쓰지 뭐. 그 다음이 저 오즈모 포켓인데 조금만 밥 좀 줍시다. 짠해 죽겠네. 그 다음은 최다 질문 필름 카메라입니다. 짜잔. 캐논 뉴 오토보이라고 정식 명칭을 알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료 나경이가 나블리님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걸 따라 샀습니다. 여기저기 외모를 찾아보시면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보통 그래도 10만원 안짝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어떤 분이 그때 발매 당시에 국내에서 정말 구입하신 제품이래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 관리를 잘해서 갖고 계셨고 모든 것들이 완전 새 제품과 동일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민트급이라고 해서 16만원을 주고 샀었어. 나는 몇만원 차이 안 나니까 그렇다면은 새 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새 제품 거의 급신 이걸 산 거지. 근데 사자마자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리모컨이 되거든요? 이렇게? 리모컨이 아작나가지고 대충 투명한 고무줄로 이렇게 돌돌 감아놨습니다. 그래도 뭐 카메라에 잘 붙어있기도 하고 기능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어. 요거의 최대 장점은 요런 글자 캡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짜 말고도 내가 원하는 5개의 글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 카메라여가지고 내가 뭘 잘 찍히려면은 뭘 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필름은 200짜리 안 쓰고 꼭 400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ISO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ISO 단위는 잘 모르는데 400일수록 그래도 밝게 찍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공부는 못해서 잘 모릅니다. 이론적인 거. 어찌됐든지 간에 200짜리가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필름 카메라는 그 순간을 딱 한 장 정도로만 담는데 신중하게 잘 담겼으면 좋겠잖아요. 한 장 한 장이. 그래서 필름에 좀 좋은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애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보통 36롤짜리 필름을 넣어놓으면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까지도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현상으로 가보면은 와, 약간 내 근 3개월 안에 추억들이 이렇게 짜라라라락 다시 되새김질되면서 너무 즐거워요. 두두와 저의 되게 행복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사진으로 뽑지는 않아요. 손에 그 지류 사진으로 뽑지는 않고 파일로 스캔만 받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대문구여가지고 일산을 자차로 이동하기에 되게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페스타 시동에 위치하고 있는 리틀베어 스튜디오 있거든요. 거기가 필름 현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라페스타로 차 타고 이렇게 가. 라페스타에 주차 잘 돼요. 주차해요. 리틀베어 스튜디오 막 가. 필름 이제 맡기면서 스캔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필름 찾아가실 건가요? 한 달 동안만 보관해드리고 나중에 폐기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은 다음에 우린 나와. 근처에서 누가랑 같이 갈 수 있는 뭐 테라스가 있는 카페라든지 막 이런 데를 가가지고 즐기다 보면은 요즘은 진짜 빨라져가지고 한 시간도 안 걸려. 제가 기록해놓고 온 메일로 스캔본을 파일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착착착 보는 거야. 그리고 리틀베어 스튜디오로 다시 가서 현상을 하고 난 필름들 있잖아요. 갈색 뭔지 알죠? 그걸 한 달만 보관하시고 폐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받아온 다음에 집으로 오는 코스.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데이트 코스로 일산을 가가지고 필름을 스캔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정보를 알게 된 게 있어요. 요거는 캐논의 제품인데 짜잔!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골드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캡션 기능 같은 것도 똑같고 리모컨도 완전히 똑같은데 이름만 골드스타예요. 거기에다가 오토보이 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오토보이를 가지고 있는데에도 당근 키워드 알림에다가 오토보이를 해놓고 안 지우고 그냥 까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보이 매물만 올라오면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올라와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오토보이라고 해가지고 또 키워드 알림이 왔네 이거 키워드 지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뭔 일로 그 게시글을 봤어. 봤는데 골드스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뭐야 하고 그때부터 서치도 해봤고 우리 동료 곁털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기술 제휴를 했었대요. 이 당시에 똑같은 제품인데 한국에 들여오면서 약간 한국의 내수용처럼 골드스타라는 회사가 기술이랑 걸 싹 갖고 와 똑같은 제품을 자기 그냥 이름으로 낸 거지.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판매하셨던 분께서 약간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그분이 요걸 팔 때 요것저것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었거든요. 애착이 있으셨나봐. 오랫동안 그냥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잘 관리를 하면서 보관하셨던 모양이에요. 설명도 해주시고 그분 말씀으로는 캐논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자동 필름 카메라라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듣고 넘어가 주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20년은 넘은 기종이다. 근데 이걸 보니까 골드스타는 우리나라 회사인 거잖아요. 이 골드스타가 찍혀있는 게 너무 궁금한 거지. 우리나라가 들어오면서 뭔가 막 이름이 꼬였는지 요거는 오토보이 줌 3로 돼 있어. 똑같은 제품인데 요거는 당근으로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아마 평창동이었나? 거기에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에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구입을 하셨는데 너무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애끼다가 몇 번 못 쓰고 그냥 내놓으신다고 누구 손에라도 잘 쓰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은 날짜를 제가 지금 날짜로 바꿔놨는데 그때 처음 사셨을 때 연도 그대로 돼 있었어. 그래갖고 그게 내 기억으로 89년도인가 돼 있었어요. 그 전에 날짜 안 바꾸고 일본에서 찍어가지고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들 그때 날짜로 찍혀있을 텐데 89년 6월 20일로 돼 있어. 아, 더 오래된 카메라였구나. 그래갖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가씨가 잘 써주세요 뭔가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엄청 저도 모르게 카메라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야. 애착을 물려받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거는 캐논 오토보이였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잘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요 골드스타 오토보이 줌3를 쓰고 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할까 고민 중인데 골드스타를 남기게 될 것 같아요. 저거라고 다 모든 사진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진짜 잘 나와. 막 찍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나와요. 이제 오즈모 포켓을 갖고 와볼까요? 어디 들어? 어디 보자. 켜볼게요. 이렇게 신기하죠? 뭔가 자아가 있는 것처럼 짐볼캠이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위에를 찍고 싶어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해봤자 얘는 무조건 정면 피사체에 고정돼가지고 렌즈는 계속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마치 닭처럼. 뭔 말인지 알겠죠? 봐봐. 렌즈는 내가 아무리 이걸로 각도를 바꾼다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 화면은 진짜 조그만한데 그래도 터치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찍은 것들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걸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냥 1080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화면이어도 충분하고 막혔었을 때에는 무조건 저를 이렇게 셀카 모드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녹화 버튼 옆에 있는 1번 버튼이 있어요. 빨간 점 박힌 거 말고 얘를 3번 따다닥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반대쪽을 바라봐요. 이렇게 이게 조금 불편해. 버튼 하나만 눌려도 됐으면 좋겠어. 다시 이렇게 세 번 누르면은 다시 저를 바라보고 각도를 바꾸고 싶으면은 저는 요거 조이스틱 같은 거를 액세서리를 꽂아놨는데 얘로 이렇게 해야 돼. 게임 컨트롤러 같이 생겼거든요.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끄면은 이렇게 돼요. 가방에 넣을 때는 얘 전용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같이 동봉돼 있는 액세서리인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오즈모 포켓 1이었을 때 까만색으로 샀었어요. 근데 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중고로 팔았었어요. 나 그때 기억으로 주학이 오빠랑 교복 입고 롯데월드 놀러 갔었을 때 그때 오즈모 포켓 1 검은색을 들고 갔었어요. 너무 불편한 거야. 아무래도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제가 걸어다니면서 찍을 때 손떨림 방지는 너무나 무엇보다도 잘 되는데 문제는 가만히 놔뒀을 때 내 피사체를 너무 이상하게 찍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내 진짜 구렸어요. 꼭 빠르게 판단을 한 거지.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못 쓴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로 중고로 팔았고 그랬다가 얘를 입고 살았는데 2가 나왔다는 거예요. 2가 나왔는데 심지어 흰색이 나왔어.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전자기기는 화이트여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후졌지만 좋아졌으니까 두 번째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두 번째 걸 샀어. 근데 샀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6개월을 안 쓰고 그냥 놔뒀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래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으러 나가는데 진짜 카메라는 챙기고 나가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팔박 찍을 수 있는 거가 필요하다. 얘를 게시해보자 라서 써봤던 거예요. 그 뒤로 예쁘게 찍을 필요 없는데 핸드폰 카메라 말고 막 걸어도 막 뛰어도 컨디션 좋게 수월하게 잘 찍히고 사람들 틈에서 들고 다녀도 뭐야 수근수근 유튜버? 유튜버 하는 애인가 봐. 약간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는 배터리를 탈착시키는 형식이 아니어가지고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 가. C타입으로 충전해가지고 충전 빨리 되고요. 요즘은 여기저기 어디에나 콧구멍으로 충전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틈틈이 그냥 충전기 들고 다니면 충전하면 돼.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일본 여행도 이걸로 다 찍었거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익숙한 카메라의 형태가 아니니까 그 시선에서부터 좀 자유로워. 그리고 저는 어차피 나 이외에 다른 행인분들의 얼굴을 블러 하지만 찍히는 나를 모르는 분은 그 여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쾌해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데 길 지나다니면서 맘대로 찍어가지고 내 얼굴이 나올 수도 있게끔 동의 없이 저러는 거지 라고 불쾌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아 블러 하겠습니다 블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촬영이 진행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두 모두 편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요 카메라 디자인 너무 좋습니다. 일단 막 들고 뛰어다녀도 멀미나는 화면처럼 막 와장창 되는 화면으로 안 나오는 것도 진짜 좋고 예쁘고 예쁘지 않아요? 이거 몇 번 많이 떨어뜨렸어.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약간 빡빡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꺼내면 되는 거고 바바가가가 막 엎어지고 그랬어. 근데 많이 만나러 갔었을 때 엎어져서 이렇게 다 흠집났나 보다. 얘도 호환할 수 있는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전 딱 이걸로 족합니다. 정말 험하게 쓰는 타입인데 저한테 제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근래에는 많이 안 썼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즉석 카메라 기기니까 소개를 드릴게요. 요거는 제 돈 주고 구입을 한 거였고 한 대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광고 제품이었는데 차이가 뭐냐? 렌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찡 나오는 즉석 카메라 기능도 당연히 있고 얘는 스캐너 기능이 있어요. 블루투스 기능으로 내가 휴대폰 같은 걸로 찍거나 편집한 사진을 이쪽으로 전송시켜서 뽑아주는 스캐너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 사진 프린터기 미니 프린터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띵띵 띵띵 해가지고 CMYK 이렇게 인쇄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즉석 사진기가 맞기는 하나 그 우리가 스니들 폴라로이드라고 부르는 필름 자체에 잉크를 머금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잉크가 쫙 사진 면으로 퍼지면서 점점 사진이 드러나는 그 필름 형식 있잖아요. 즉석 카메라 필름 형식 그거랑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프린터기에다가 문서나 사진이 인쇄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거를 LG꺼 포켓포토를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자동차 같은 데에다가 놔두거나 창가에다가 놔뒀더니 금방 색이 좀 날아갔어요. 그 뒤로는 저는 그런 형식의 포토 프린터들을 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투명한 케이스를 이렇게 끼워놨는데 이게 또 내가 구입할 당시에 요 예쁜 베이지 색깔이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물량이 없는 거여가지고 약간 웃돈 주고 일본에서 해외 직구로 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쁘죠? 그냥 무광이에요. 버들버들 뽀닥뽀닥 바삭바삭거려요. 박스같이 락앤락 도시락통같이 그냥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스캐너 기능밖에 안 씁니다. 렌즈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훨씬 더 해상도 높은 카메라로 찍은 파일을 넘겨와가지고 뽑는 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하고 색감도 정확합니다. 그치만 그 특유의 빈티지한 레트로한 무드 그거 즐기고 싶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저도 만약 저희 래퍼를 이걸로 찍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찰칵 세상에 하나뿐인 사진이야. 이렇게 요즘엔 잘 안 쓰고 있었다가 카메라 소개하겠다고 오랜만에 꺼냈더니 또 써보고 싶은 욕구가 드네요. 인스타스 미니 리플레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캠코더 스티커로 막 이렇게 꾸며놨는데 요 스티커 나는 절대 뗄 일도 없을 거고 얘는 막 써도 되는 카메라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지어 막 이렇게 레진을 발라놨어. 그래서 내구성은 뛰어납니다. 귀엽죠? 요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었냐면 근래에는 자주 못 올렸는데 셀프카메라 4:3 비율로 올리는 셀프카메라 컨텐츠 있잖아요. 그거를 예로 찍었었습니다. 물론 셀프카메라 컨텐츠 중에서 또 그냥 다른 카메라로 찍고 후편집으로 4:3으로 잘라가지고 그 무드만 가져가게 한 적도 있기는 하나 최대한 뭔가 찍을 때에도 거울 속에 비친 유리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그때 그 감성 그대로 레트로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얘를 쓰게 됐습니다. 얘는 저희 친오빠가 쓰던 카메라인데 스토리가 있는 게 진
진짜 옛날에 제가 도쿄 여행을 친구랑 갔었을 때 얘랑 똑같은 기종의 흰색을 쓰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그건 아빠 거예요. 그건 국내 정발용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간 뭔가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여기 붙어있어요.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붙어있어요. 그게 프로젝터다? 그래서 내가 이 카메라 내에서 찍은 것들, 카메라 내에 있는 파일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는 화면을 프로젝터로 쏴서 볼 수 있어. 근데 나한테는 그 기능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불필요했어. 굳이? 굳이?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 프로젝터 기능이 없는 거는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국내 정발이 안 된 거예요. 하고 하고 그냥 넘어갔던 차였는데 그 비슷한 시기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친오빠가 해외로 출장인가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이 프로젝터 없는 버전 얘를 사온 거지. 화이트로 사오지. 자기도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샀다가 지는 안 쓰는 거지. 약간 묵혀놓고 있었던 것을 제가 훔쳐왔습니다. 그 얘도 이렇게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렌즈는 이렇게 따로 열어줘야 됩니다. 이걸로 찍는 또 맛이 있다고. 근데 사실 얘는 완전 그 옛날 레트로 캠코더처럼 해상도가 떨어지게 찍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얘도 나름 선명하게 잘 찍혀요. 손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열면 바로 켜져. 그냥 바로 갖고 찍으면 되는 거고 줌 아웃도 이걸로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되게 간편하고,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 USB로 충전하고 데이터를 빼거나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손잡이에 보면은 이렇게 내장돼 있어. 연결돼 있어요 카메라랑. 진짜 간편해. 너무 간편해. 케이블 다 별도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얘 규격을 맞출 필요도 없는 거야. 그치만 얘가 고장나면 약간 애를 먹겠죠? 그런 적은 없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손잡이 안에 끼워져서 들어가요. 얘도 잘 들고 다니고 싶어요. 얘는 뭔가 컨셉적으로 너무 귀여워. 내가 스티커로 잘 꾸며놓기도 해도 그렇고. 그리고 짜잔! 요거는 되게 화장품 팩트같이 생겼죠? 이거 내 기억으로는 옛날에 윤짜미님 영상 보고 뭔가 따라 샀던 것 같은데?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어플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셀카용 카메라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 감성이 좋아. 귀엽고 예쁘게 생긴 것들도 많은데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 됐었을 때 되게 비싸게 주고 샀었어요. 한 50만 원 주고 샀어요.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실명 걸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썼었어. 이렇게 열면은 진짜 팩트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요 카메라는 웃긴 게 뭐냐, 셀카밖에 못 찍어요. 뭐가 이렇게 막 돌아가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전면을 찍고 이게 안 돼. 무조건 셀카밖에 못 찍어. 그래갖고 찍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다 터치 형식으로 하는 건데 조명을 킬 수가 있어요. 조명을 키면 이렇게 이렇게 필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필터가 오픈된 상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브라이트였던 것 같아. 아니야, 분홍색이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기본이에요. 이대로 찍을 때 하나 둘 셋 화면 터치하면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다 이제 설정들을 바꿔줘 볼게. 다크서클 제거기 눌러. 갸름한 얼굴 눌러.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분홍색이에요. 이거 하고 아 이게 또 만지는 맛이 있어. 조명도 다 키고 얼굴 밝기도 내버려 두고 보고 매끄러운 피부 1 정도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헐 이거 봐 대박이다. 이거랑 안 한 거랑 안 한 게 더 예쁜데? 그래도 이 맛이 있죠? 보통 기본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나오고 이미지 사이즈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기는 한데 인스타도 전 정방형으로만 주로 올리니까. 근데 나 이거 보면은 되게 추억이 뭐냐면 진짜 옛날에 찍은 거다. 헐 조학이 오빠랑 연애할 때다. 17년도다 대박. 5년 전이야. 아 우리 엄마도 있네. 아 우리 동동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또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로 찍었더라고. 할머니가 얼굴이 그때 황달이 있으셔가지고 엄청 노라셨거든요. 담도 암이셨어가지고 너무 노래서 거울 보기 싫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걸로 색감 조정해가지고 할머니 봐봐 안 노래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추억 창고 카메라였네요. 나도 이렇게까지 여기에 나의 애틋한 추억이 녹아들어 있을 줄 몰랐는데 보길 잘했다. 애용하지는 않지만 애용하고자 하는 아직 현역인 카메라여가지고 들고 왔는데 요 영상 계기로 잘 들고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짜잔 니콘 쿨픽스 2500인데 이거 뭐냐? 제 인생 처음으로 갖게 됐었던 카메라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아빠가 사주셨었던 카메라인데 엄마께서 보관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잘 썼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카메라를 내 걸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애들 사이에서 참 특별한 거였지만 얘는
렌즈가 돌아가서 내 모습을 보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었어. 이게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혁신적인 거였어요.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였고 셀카를 찍는다라는 개념도 하두리가 다였지. 그래서 이걸로 친구들이랑 셀카 엄청 많이 찍었었어요. 찍어가지고 막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포토샵하고 되게 잘 썼는데 아쉽게도 제가 쓰던 가지고 있었던 거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뭐, 나 대학생 때쯤에 다시 한번 켜보고 싶어서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켜지길래 그때 당시 니콘 본사에다가 수리 요청을 넣었었나 그랬더니 아 이거는 수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고로 그때에는 매물이 많았고 저렴했을 때여가지고 중고로 한 대를 더 샀었어요. 그때 이것도 두 대입니다. 어떤 게 내 거더라? 이게 내 거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켜지지도 않는 제 거고 요거는 켜지는 건데 가지고 있었던 배터리들이 다 노후돼 있고 부풀어 있고 해가지고 좀 방전이 돼 있더라고요. 되게 비싼 돈 주고 배터리를 팔길래 해외 배송으로 그래도 새로 샀습니다. 샀더니 켜져. 스티커 붙여놨네 이것도. 아 아니네. 얘가 새로 산 애네. 헷갈렸다. 오마이갓 결국에 다 부러뜨렸군.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두 군데에 고정이 돼 있는데 아빠가 사다 주신 당일날 한쪽을 부러뜨렸어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인 상태로 평생을 쓰다가 결국 나머지 하나를 지금 방금 부러뜨린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 나 오늘 네일하고 와가지고 손이 두네 지금. 결국에 다 부러뜨렸네요. 그러면은 위에 걸로 쿨픽스라고 뜨고 돌리면 내 얼굴도 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도 셀카로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방금 찍은 사진 아 이게 진짜 레트로고 Y2K지 짜석더라. 대박이다. 2006년에 찍은 내 얼굴 볼래요? 와우 어머 어, 나야 쌍꺼풀 잘 됐죠. 아무튼 요거는 따로 영상을 꾸리고 싶어요. 요즘에 옛날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일상을 담는 사진들 막 결과물이나 이렇게 하는 쇼츠들을 많이 봐가지고 나는 레트로 카메라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렸을 때 쓰던 걸 갖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양에서 갖고 왔는데 갖고 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나한테 조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빨리 찍겠지. 여러분들이 빨리 찍어! 하면은 아이씨 귀찮아 죽겠지만 찍으라고 한다 어떻게 빨리 찍어야지 이렇게 해도 찍겠지. 너무 오랫동안 미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고자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갖고 왔어요. 이건 좀 짧게 보여줄게요. 이건 나 인생 첫 휴대폰 슬림앤 H라고 들어봤어? 작업 중이야. 물론 전화를 받을 땐 가로번호로 받지 않습니다. 얘도 대박이라고. 얘도 이렇게 카메라를 돌릴 수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가늘어도 되고 셀카도 되고. 나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셀카와 밀접한 제품들을 많이 썼네. 전차스까지 그때 당시 쓰였던 진짜 진또백의 전차스입니다. 아 재밌었다. 왜 이렇게 속양 영상 앉아서 떠드는 영상이 재밌을까. 아이고 또 분량 조절을 못하고 기나 길게 떠들었습니다. 또 제가 소개했으면 하는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 콘텐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걍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님들이 말해주는 걸로 8화를 찍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너무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셨다라면 오랜만에 이 말 좀 하자. 봐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저택과일 부탁해요. 구독 좀 해줘! 나 구독자 50만이 되기 위해서 수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2023년에는 구독자 50만 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승희는 구독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몇 번 보셨다 이미 몇 번 보셨다라고 하면 저한테서 헤어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구독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구독을 하게 될 겁니다. 미리 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뭐라고? 아, 안녕! 인사를 까먹었어. 안녕! 이거 우리 겨털이랑 나경이랑 나랑 셋이 팀 이응 시그니처 포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셋이서 화상회의 끝나고 나면 이거 끝내야 돼. 어?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고 사진 찍게 되면 다 이렇게 찍자고 해야지. 포인트가 있어요. 손가락들을 다 모아줘야 되고 딱 핀 상태에서 여기 턱 언저리를 가려. 입을 완전 가리면 안 되고 입을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턱에 얹어 이렇게 한 다음에서 입은 약간 옹졸하게 살짝 모으듯이 한 다음에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동동이 진짜 젊다.
우와, 동동이 애기 같아. 이때도 막 할아버지 노견이라 그랬는데 기준 엄청 젊네.